다시 루나 당치는 골프와 그리고 여섯 번째 라운드 애리조나 일곱 번째 마지막 라운드가 인투더 다크니스에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1, 2, 3, 4, 5, 6, 7라운드. 물론 4라운드에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만 두 선수의 경기력으로 봤을 때 5라운드, 6라운드, 7라운드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측 불허, 네. 방심 근물, 예측 근물. 네, 이 두 선수라면 아마 풀스코어까지 가지 않을까. 어떤 선수가 승리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예. 승자 결승 5전 3선 승제 경기에서 3대2로 끝을 맺었던 그렇죠. 것처럼 예, 풀스코어로 다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뭐 팽팽한 줄은 끊어지기도 쉽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거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4대0 승부가 나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네. 승자 결승에서의 풀스코어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예.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곳 부산 사직체육관을 찾아주신 많은 팬 여러분들의 열기를 봐도 오늘 승부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팬 여러분들의 응원의 열기와 함성도 아주 평평합니다. 그렇죠. 2002년 한국이 월드컵에서 선전했던 이유는 역시나 응원 덕분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팬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정말 가득 이곳 사직체육관을 메워주고 계십니다. 자, 뭐 선수들은 몇 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만이 남아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경기석에 앉은 두 선수의 눈빛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죠. 자, 한 게임 당신은 골프한 MC 게임 스타리그 결승전 경기를 펼치는 두 선수가 지금 무대 위에서 경기석에서 경기가 시작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태민 선수입니다. 박태민 선수 57승 38승 19패 66.7% 승률 베테랑 17승 10패. 자, 박태민 선수입니다. 상대 전적이 3승 3패 MBC게임에서 예, A매치에서는 4승 4패고 예, 결승전 경기맵에서 베테랑전 성적이 10승 4패로 아주 좋습니다. 최근 10경기 베테랑전 7승 3패 MBC게임 4승 랭킹 팀 6위고 승률이 2위에요. 그렇죠. 자, 박태민 선수입니다. 패자조로 한번 갔다 온 선수. 그리고 이윤열 선수입니다. 이윤열 대조전 68승 33패 67.3% 승률 250점 165승 85패 대단합니다. 그리고 자, MC팀 4승 랭킹 1위 승률 3위 네. 최근 10경기 대저그전 5승 5패 50% 승률. 그리고 상대전적 박태민 선수와는 4승 4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11월부터 2004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승률을 뽑아보면은 그 승률상으로는 박태민 선수가 2위, 이윤열 선수가 1위입니다. 네. 자, 이윤열 선수와 박태민 선수, 박태민 선수와 이윤열 선수와의 이글이글 타오른 눈빛을 여러분께서는 지켜보셨습니다. 일단은 그 데이터상으로 왔을 때도 그렇고 요즘 두 선수가 보여주는 경기력을 봐도 그렇고 막상 막하에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두 선수를 모아 여기로 데리고 왔죠. 네, 그렇죠. MBC 게임에서 두 선수 승률을 봐도 이윤열 선수 66%, 박태민 선수 66.7%입니다. 0.7%의 확률도 높고 그리고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월까지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 같은 네. 상대 종족전, 뭐 전체 종족전 다 뽑아봤는데 이윤열 선수가 1위, 그리고 박태민 선수가 2위인 그렇죠. 예.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두 선수 최근 3개월간 제일 잘 나가는 예, 두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봤을 때 오늘 이 MBC 게임 스타리그 결승전은 네. 어떤 선수가 클라이막스에 도달할 수 있느냐 예, 아. 그것도 결정짓는 경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상으로 봐도 백지 한 장 차이 실력을 보이고 있는 두 선수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측 불허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선수의 경기가 가지고 있는 관전 포인트를 여러분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선수가 승리할 경우 2005년 처음 맞이하는 MBC 게임에서 우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윤열 선수가 승리할 경우에 KPGA 투어 4번째 이후에 통산 4번째 우승, 4번이나 MBC 게임에서는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태민 선수가 승리할 경우 MBC 게임에서 첫 우승 및 방송 리그의 개인전 첫 우승. 참 목이 마른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MBC 게임 스타리그로 이제 바뀌면서부터 이은열 선수가 두 번이나 결승에 올라오긴 했습니다. 예. 그러나 한 번은 강민 선수에게, 그렇죠? 또 한 번은 최연성 선수에게 고배를 마쳤거든요. 네. 오늘은 박태민 선수를 맞아 1전을 펼치게 되는데 세 번째 고배가 될 것이냐 아니면 MBC 게임 스타리그 최초 다시 우승, 예, 이 기록을 쓸 것이냐, 그 갈림길에 서 있죠. 그대가 기도하는 두 손 안에 승리가 쥐어져 있습니다. 나는 박태민 선수를 응원하는 현수막입니다. 박태민 선수 개인 첫 우승을 이제 맛볼 때가 됐습니다. 말하는 결실을 2005년에 처음 들어서 맺을 수 있을 것인지. 네. 네. 자, 이제 잠시 후면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장을 만나보시죠. 루나, 당신은 골프왕입니다. 예, 루나, 당신은 골프왕에서 박태민 선수가 어차피 기록이 좋습니다. 네. 전체 방송 경기 A매치 전적만 따져보면 7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테란전 5승이나 거두고 있는 박태민 선수이기 때문에 이윤열 선수가 첫 번째 경기 맵을 기선 제압을 위해서 먼저 선택을 하고 준비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자신감과 데이터는 박태민 선수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윤열 선수는 방송 경기만 따져보면 대저구전 1승 4패에 아주 저조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맵을 루나 당신은 골프왕이라는 맵을 선택을 했다는 이유는 그만큼 이 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7전 4선 등재에서 기선을 제압해서 나가겠다라는 분명히 보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선수의 운명의 MBC 게임 이번 5차 함께 당신은 골프왕 MBC 게임 스타리그에서도 분명히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있었습니다. 교전이. 네. 네. 5전 3선 승제에서 5라운드까지 가게 되는 경기. 그때는 네. 첫 번째 라운드를 박태민 선수가 잡았습니다만 2, 3라운드를 이윤열 선수가 잡아냈죠. 그리고 4라운드를 박태민 선수가 가져가면서 모든 것이 원점. 그리고 이제 예. 내 우승을 알려라! 저는 박태민 선수의 티어풀입니다. 아직은 현실화되지는 않았죠. 네, 마무리를 짓자면 그때 이제 이윤열 선수가 마지막 전장 레이더 서트에서 마무리를 짓고 그때 바로 박태민 선수가 패자조로 내려갔습니다. 예. 이제 찾아올 때가 되었다. MBC 게임스타리 우승으로 시작한다. 캐스파 공식 랭킹 1위. 바로 2005년에 예. 네. 우승의 시작을 이 MBC 게임스타리그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이윤열 선수의 생각이 담겨있는 티어풀인 것 같고 네. 그때 말씀해주신 대로 박태민 선수와 이윤열 선수를 승자 결승에서 만났고 치열한 접전 끝에 박태민 선수가 이윤열 선수에게 2-3 패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박태민 선수는 패자 결승에 가서 서지훈 선수를 3-0 완파. 아주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최종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예, 그때 경기를 많은 분들께서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그때도 쉽지 않았었죠? 그렇죠. 이윤열 선수 결코 쉽게 이겼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만큼 접전이었고 네. 그리고 또 박태민 선수도 내가 이거 완패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 만큼 예, 오래가는 장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 이후에 이윤열 선수는 최종 결승에 진출해서 안착을 하고 있었고 예. 박태민 선수 한번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서지훈 선수를 3-0 예, 이기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세면에서는 이윤열 선수, 박태민 선수 어느 쪽이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 말하자면 결승이라는 단어가 붙은 경기에서 이미 한번 말하자면 승자도 결승에서 네. 맞붙은 적이 있었고 그때 박태민 선수는 패자조로 내려가서 동료인 서지훈 선수를 다시 꺾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윤열 선수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네. 중입니다. 그게 네. 최종 결승에는 오히려 박태민 선수가 패자조에 내려가서 서지훈 선수랑 한 번 더 붙었다는 게 예. 최종 결승 이렇게 장기전을 하는 가운데에서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의 경험을 또 많이 쌓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예. 맵에 대해서 또 테란의 다른 면들을 느껴봤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윤열 선수는 승자 결승에서 또 박태민 선수를 한번 꺾어봤었기 때문에 뭐 다시부터도 자신이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그대로 유지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게임 내적인 부분 그리고 게임 외적인 부분 모든 것을 다 종합을 해봐도 이 두 선수는 동률입니다. 이 박태민 선수의 그동안의 여정을 좀 보면은 저그를 딱 한 번 만났습니다. 박성준 선수를 만난 이후에는 쭉 테란만 꺾고 왔단 말이에요. 전상욱, 서지훈 그리고 이윤열 선수에게 패배하고 다시 한번 서지훈 선수를 맞상대고 올라왔죠. 네. 그러니까 테란전에 대한
이미 단련이 돼 있는 상태죠. 네, 전체적으로 맵에 자신감이 있는, 뭐 그러니까 루나 같은 경우는 테란에게 절대 패하지 않으면서 한 경기도 내주지 않으면서 올라왔었기 때문에 네. 네, 루나 같은 경우는 박태민 선수가 아주 자신이 있을 테고 문제는 네. 이제 안타깝게 패배를 했었던 인투더 다크니스죠. 그러니까 벌처에 드론이 많이 잡히면서 의외로 빠른 시간 안에 경기가 끝났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거기서 박태민 선수가 어떻게 이윤열 선수를 제압을 해내느냐 뭐 이것도 관건인 것 같고 일단 이윤열 선수는 박태민 선수가 절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맵을 연습을 하는 가운데 많이 공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윤열 선수의 발자취는 변은종 선수 그리고 박용옥 선수 김정민 선수 그리고 박태민 선수 말하자면 쭉 승리를 거두면서 무사통과 네. 지금 최종 결승전에 미리 와서 첫 번째 전장인 루나 당신은 골프왕을 지명을 해 있는 상태죠. 그렇죠. 네. 자, 과연 두 선수의 경기 결과 어떻게 될 것인지는 첫 번째 라운드를 좀 지켜보면은 대략의 구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말씀을 드리려는데 사실 1라운드를 뭐 3대 0까지 가더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서로 상대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경기는 4선 승제라는 것은 체력적으로 부담은 됩니다만은 일단은 경기 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역전의 기회도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3대 0으로 그 한 선수가 몰린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경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 네, 끝까지 가면서 결국 어떤 한 선수가 밀리고 있던 선수가 다시 역전을 해서 우승을 하는 경우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자, 이제 뭐 잠시 후면은 두 선수의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약 5개월간의 대장정을 걸어왔는데 이제 오늘 바로 그 막이 내려갈 텐데 과연 어떤 선수가 월계관을 쓰고 예, 바로 이제 다음 6차 시즌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인지는 예, 기대가 됩니다. 저도 이제 잠시 후면 시작이 되겠는데요. 네. 양쪽 팀의 감독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참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두 선수의 그런 어떤 예, 투지가 대단했다. 그렇죠? 그렇죠. 연습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확실히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들은 얘기로는 서지훈 선수가 박태민 선수의 연습 상대를 해주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박성준 POS 팀의 박성준 선수가 이윤열 선수의 연습 상대를 자청했다고 합니다. 예. 박성준과 서지훈, 와 진짜 대단한 선수들 아닙니까? 예, 박태민과 이윤열의 결승 준비 스파링 파트너로는 최상급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결과가 오늘 경기를 통해서 드러나겠죠. 네. 네. 자 이제 잠시 후면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윤열 선수는 경기 준비를 마치고 박태민 선수가 링 위로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이 카메라에 비치고 있는데 뭐 아버님과 가족들도 이렇게 와 계시고 어머님도 와 계시고 그만큼 이 두 선수의 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경기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공감하고 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뭐 박태민 선수는 방송사 개인전 첫 우승에 도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뭐 우승을 하게 되면은 다른 때보다 아주 감동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태민 선수는 월드 사이버 게임 챌린지 네. WCGC에서 그때 우승을 한 이후로 상당히 오랜 기간을 와신 상담 많은 지켜봐 오신 그런 주위 관계자 여러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정말 다른 선수들이 쉴 때 쉬지 않고 바로 오늘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박태민 선수 오랫동안 개인리그 결승에 진출하지 못한 데서 왔었던 한을 예, 풀만한 오늘 기회가 마련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고 이윤열 선수도 MBC 게임 스타리가 한번 우승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동안은 KPJ 투어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는 했습니다만 MBC 게임 스타리그에서는 묘하게 강민 선수에게 최원성 선수에게 석패를 하면서 준우승에 그쳤었거든요. 만약 오늘 경기까지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뭐 혹시 이윤열 선수 MBC 게임 스타리그 징크스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 승리하면서 우승이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데 박태민 선수가 오늘 마지막 최종 승부를 위해서 세팅 시간을 조금 더 달라라고 저희 스텝에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간이 좀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대테란전 적외 다승과 승률 순위 중에 박태민 선수가 1위입니다. 예. 16승 6패의 대테란전 경이로운
전적을 보여주면서 72.7%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윤열 선수도 만만치 않아요. 예, 17승 7패입니다. 16승 6패와 17승 7패. 1승 1패씩 약간 뭐 낮고 더 높고 이런 정도의 차이밖에 안 보이는, 그야말로 네. 상대 종족 킬러라고 부를 수 있는 최근 3개월간 전적이네요. 네. 그리고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다승 순위를 뽑아보면은 예, 1위가 이윤열 선수, 저그전 17승 7패 70%, 예. 예, 박태민 선수 테란전 16승 6패 72%. 그러니까 1위와 2위를 랭크하고 있는 선수들이 결승전에 만났다라는 것은 말씀해 드린 대로 당대 최고의 선수를 당대 최고의 선수가 누구냐를 가리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3개월간 총승 총패도 엄청나요. 이윤열 선수 34승 11패, 총승률 75.6%. 그리고 박태민 선수는 26승 10패, 총승률 72.2%입니다. 3개월 동안 10경기 중 7경기를 이겨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기세는 절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오늘 경기 우승하면 확실히 전성기가 이윤열 선수는 다시 왔다. 박태민 선수는 뭐 최초로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닥치는 대로 승리를 해오면서 오늘 이제 마침표를 강하게 딱 내리찍고 5차 시즌 마무리 짓고 네. 예. 두 선수 이제 다음 주면은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네. 우승을 했다라는 문장과 함께 마침표를 딱 찍어야지. 그렇지. 하고 싶었지만 이러면서 점점점 이렇게 나가면 곤란하죠. 어떤 네. 선수든. 네.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두 선수 지금 이제 경기를 시작하기 위한 출발선상에서 지금 몸을 마라톤 이제 출발하기 전에 보면 이제 몸을 풀지 않습니까? 그런 중입니다. 네. 예. 박태민 선수의 세팅 시간이 좀 지연이 되고 있네요. 이은열 예. 선수는 조인을 했는데. 예. 그 정도, 지금 이 정도의 무게감을 가진 자리라면은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힘들어요. 네. 예, 뭐 정말 이만큼의 차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선수에게 충분한 시간. 네, 지금 박태민 선수가 준비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죠. 네, 바로 박태민 선수입니다. 꼼꼼 말하자면 지금 마우스 선이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박태민 선수의 모습입니다. 예, 마우스 그 라인을 정리해주는 거치대까지 가지고 그렇죠. 왔더라고요. 예. 네. 네. 마우스 선 이렇게 걸치는. 네. 선수들 사이에선 저건 거의 예, 필수품 중 하나죠. 또 이제 선이 정리가 안 된 경우에는 주로 마우스를 위쪽으로 그 움직일 경우 선 때문에 원하는 만큼 움직이지 않아서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그냥 약간 이렇게 뭐 잡혀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런 경우는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이라면 충분히 예, 경험해 보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예전에 그 결승전에 올라왔던 선수들은 그 마우스 라인을 정리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붙였었죠. 그래. 예, 테이프를 붙여서 라인을 정리를 했었는데 박태민 선수는 아예 거치대를 가지고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해온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 네. 그 어떤 요즘은 장비들이 좋아져가지고 마우스 줄을 걸치는 장비까지 이제 나올 정도니까요. 네. 예. 분명히 필요합니다. 실제로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편하게 경기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경기력을 100%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위해서 뭐 그런 거치대라든가 혹은 뭐 좀 더 비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뭐 개인 PC라든가 예,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준비가 되면은 선수가 뭐 100%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네. 자, 두 선수는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1라운드 경기 시작합니다. 자, 역시말로 올인원 한게임 닥치는 골프왕과 MC 게임 스타리그 5차 시즌 이제 오늘 하루의 일정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박태민 선수 그리고 또 한 명의 전사 이윤열 선수입니다. 초반 기선 잡을 하는 데는 어떤 선수가 선보할 수 있을지 누나 당신은 골프방에서 여러분께서 함께 지켜봐 주십니다. 함께 출발합니다.
네, 운명의 순간이 됐습니다. 이제 출발하려는 신호가 울렸고요. 박태민 선수가 11시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이윤열 선수가 놓여 있습니다. 두 선수 출발했습니다. 이윤열 선수는 루나라는 맵에서 예전에 변은정 선수를 마찬대로 방치는 골프왕 MC게임 스타리그에서 승리한 이후에 박태민, 조용호, 박성준 다시 박태민 선수에게 연속해서 패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나를 선택을 했다는 거. 예. 연습을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지속적으로 게임만 했다고 그럽니다. 뭐 특별한 빌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인 적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테란이 해야 할 운영, 예, 이런 것에만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연습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뭐 두 선수의 연습 상대 박태민 선수는 서지훈 선수 그리고 이윤열 선수는 POS의 박성준 선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네. 두 선수가 준비를 얼마만큼 했는지를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윤열 선수는 이 맵에서는 아무래도 빠른 확장을 가져간 이후에 뭐 투배로 네. 확장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배틀과 탱크 모아가면서 나중에 이제 열심히 방어하다가 배틀과 탱크가 어느 정도 모이고 적그가 하이브 병력을 보유할 때쯤에 치고 나가는 이런 식의 운영을 안정적인 운영을 가지고 왔을 만한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박태민 선수는 그것을 공략하기 위해서 공격의 극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윤열 선수 루나에서 방어 잘하기로 정말 또 소문난 선수 아니겠습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렇죠? 박성준 선수의 경기도 그렇고요. 네. 자, 이윤열 선수는 이 루나 당신의 골프왕에서 대저그전 1승 3패 그리고 박태민 선수 3승 무패 아까 말씀해 주셨죠? 자, 최근 10경기 테란의 저그전 3-7, 최근 5경기 테란의 저그전 2-3. 저그가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이 루나 당치는 골프왕을 이윤열 선수가 첫 경기 전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앞마당입니다. 박태민 선수, 그리고 이윤열 선수 투브랙스. 지금까지는 뭐 무난합니다. 역시나 루나라는 맵. 경기 운영의 묘를 살리기에 아주 좋은 맵이지 뭔가 도박적인 전략을 보여주기에는 약간 예 무리가 있는 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선수는 일단은 정석 선택한 것 같죠. 아까 그 경기 들어가기 전에 페이스 조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 역시 페이스 조절 첫 단계 예 그것에 위치해 있는 경기가 이번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뭐 경기 수가 많다고 순간 방심하고 이랬다가는 뭐 언제 경기가 확 기울어져 버릴지 모르거든요. 네. 매 경기 최선을 다하긴 하되 뭔가 올인한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게 좋죠. 예. 센스가 없고 그렇죠. 머리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습니다. 멀티입니다. 예. 투배럭 멀티예요. 머리 한두 개 정도만 나왔을 거거든요. 투배럭 멀티 이후에 엄청난 방어의 시간을 가지고 머리 한 개까지만 지금 생산을 했네요. 원마린 더블이에요. 원마린 더블입니다. 그러니까 로스트 템플에서 예전에 최연성 선수도 자주 썼었던 전략이고요. 그런 그러니까 원마린 더블 커맨드 이후에 최대한 적의 공세를 막아내고 어느 정도 피해를 그래도 입었다고 하더라도 더블 커맨드를 하기 때문에 자원적으로는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적은 병력을 소비하게 되고 예. 일단은 이윤열 선수는 방어의 극을 보여줘야 되고 박태민 선수는 공격의 극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서야 게스트를 가고 있는 이윤열 선수 머린이 다섯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커맨드 세터 이윤열 선수의 선택은 멀티였습니다. 박태민 선수 앞마당에서 레어를 가고 있습니다. 곧 경기 주도권을 잡고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쪽은 예. 박태민 선수 쪽이죠. 네. 미들 아래쪽에 자연스럽게 테크트리가 올라가고 있고 똑같이 앞마당 지역 자원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예. 예. 경기 주도권을 잡기에는 저그가 더 좋으니까요. 종족의 특성상. 자,
일단은 이은열 선수 커맨드 센터를 띄워서 앞마당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은열 선수는 한 번은 막아야 됩니다. 네. 유타리스크 견제든 뭐 저글링 러커의 지상병력 러시든 한 번은 좀 막고 나야 자원 활성화 시키면서 한숨 돌리고 유닛 뽑아서 나갈 수 있거든요. 네. 자, 머리를 꾸준하게 생산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 네, 저그가 공격할 수 있는 패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뮤탈리스크로 상대방의 본진과 앞마당을 지속적으로 유린하는 그런 식의 전략이 있겠고, 또 뮤탈리스크 소스 생산해 가면서 러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순수하게 해탈이 늘려가면서 저그링 러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태민 선수가 변수를 드는 건가요? 이쪽으로 드론 연결 같습니다. 예, 지금 타이밍에 멀티 선택하는 거 나쁘지 않죠. 러커가 공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러커 히드라이스크 이동하는데 저 히드라들이 러커로 변하면서 한시 지역 언더 위 지역에 걸어오고 한시 지역 활성화 될 때까지 이 지역은 성큼으로 버티고 이런 플레이 중단까지 무리 없이 흘러가기만 한다면 저그 페이스로 완벽하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박성준 선수가 한번 그런 플레이 보여준 적 있죠. 네. 박태민 선수는 도이 쪽에 해터리를 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윤열 선수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성큰 셋. 네. 러커 변태 중. 그래, 어차피 나올 생각이 없다면 천천히 하자라는 것이 박태민 선수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공격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격이 아닌 일단 확장. 이것은 이윤열 선수의 예상을 빗나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박태민 선수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차성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테란이 이런 식으로 빠른 확장 기지를 가져갈 때는 그냥 목숨 걸고 해철이 들려서 한번 부딪혀서 못 이기면은 그 앞마당 날려버리지 못하면은 적으로 할 게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 사석에서 했던 얘기와는 지금 플레이 양식이 달라요. 예. 테란과 같은 여유를 찾으면서 나중에 보다 많은 병력으로 보다 많은 자원을 가지고 테란을 압박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죠. 자, 팩토리와 네. 머신샵 그리고 네. 스타포트 박태민 선수는 스파이어. 스파이어 지금 올리는 것 이거는 확실히 좀 의외의 선택이 될 수 있죠. 한시 지역 가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쓰리 가스인데 머리를 해서 일단은 자 이거 예 놓쳤는데 스타너커였단 얘기예요. 스타너커였다는 얘기. 그렇죠?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예, 머린 한 기 일단은 상대방이 진입하게 만들어주고 안전하게 진입했으니까 스탄러커를 예측 못할 수 있어요. 예. 안전하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머린 한 기가 와서 드론 잡아주고 기분 좋단 말입니다. 이때 언덕 쪽으로 올라올 때 러커 둥이가 팍 풀어버린다. 자 이거는 머린 한 기 그냥 팔을 주고 뼈를 치겠다는 얘기죠. 키르스가 3위 기록되긴 합니다만 일단 올라오는 두 선수 벌써부터 심리전 자 머리 심리전 그런데 이 머리 생각보다 큰 일을 해냈어요 지금껏 예. 자 박태민 선수 머리의 어떤 태가 경로를 예측해서 거기다가 러커 두 개를 벌어 했습니다만 이윤열 선수는 거기에 안 갔어요 일단 네. 자 이제 잡혔네요 드론이 처리합니다 자, 그 사실을 일단 알고 있는 이윤열 선수. 네. 대부분의 저그 유저들은 그동안 같이 앞마당을 확보하게 될 경우 공격적인 플레이를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뭐, 테란이 멀티한다고 내가 멀티 더 늘린다 이러면 테란 한방 러시를 너무 막기 힘들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 박태민 선수는 뭔가 보관이 있는 거예요. 예. 네. 나 멀티 더 먹으면서 플레이할 거다 그러면서 동시에 네가 어떤 플레이를 선택하든 그것도 막을 거다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윤열 선수의 한시적 멀티 견제는 잘 막았습니다 네. 그리고 한시적 가스가 돌아가기 시작해서 쓰리 가스에 모였어 그렇죠 우리 퀸즈 가스가 보였습니다 박태민 선수 자 벙커와 털에서 일단 방어를 생각하고 있는 이윤열 그리고 탱커 나오기 시작했다 스리바락스 네 병력을 많이 안 보여주고 공격적인 입장을 안 취하니까 이거 드랍이구나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열 선수는 두 가지 다 대비를 하고 있죠 뮤탈리스크에 대한 대비 그리고 네. 네, 앞쪽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병력에 대한 대비 그리고 벙커까지 건설해 가면서 드랍에 대한 또 뭐 뮤탈리스크는 드랍에 대한 또 대비 뭐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 병력들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들어오는 박태민 선수 테라의 병력이 출발할 때쯤 들어오는 뮤탈리스크 다수 견제 이거 좋죠 이거 베럭스 쪽
엑스피시터즈 이거 생각보다 큽니다. 네, 엑스가 계속 좋아. 이혼자 선수는 그냥 복진해서 들어가 복진. 본진에서의 데미지를 생각하고 복진하고 있는 이혼자 선수. 막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이 병력을 되돌아오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공격적 1단계 업그레이드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지금 러커 3지역이 이혼자 선수의 앞마당 지역에 벌어되어 있다가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지역에 추가되는 러커와 그렇다면 그 정원이 같이 덮치면 자 일단은 이 병력들이 도망도 못 치고 덤벼져야 지금 그렇죠. 자, 이 병력이 효과를 내는 바로 이렇게 아이고요 보스하는 이혼자 선수 제 머리를 잘파고아 이거 이혼자 선수 좋지 않아요. 자 이혼자 선수 대치가 모두 잡습니다. 나와있어 이혼자 선수 정정 잡자. 자 이렇게 되면 박태민 선수 엄청 유리해지는 거죠. 더그는 하이브입니다. 상원적인 타격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서그가 하이브를 간다. 네. 테라는 그리고 한 번에 첫 번째 나갔었던 주력 병력이 괴멸당했다. 이렇게 되면은 하이브 테크에서 나오는 서그의 병력을 그냥 본진 안에서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윤열 선수의 공격이 무리한 공격이었느냐? 아닙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치고 올라간 것이라고 확실히 볼 수 있다고. 네. 견제 휘둘림이 일단 올라가자 이런 생각이었던 건데. 아~ 박태민 선수가 예. 자, 사이언스 어~ 예. 하지만 일단은 예. 진짜 좋아요. 자, 그래도 뷰타로 계속 견제하는 박태민 선수. 이윤열 선수 이제 예. 저가 손해입니다. 뮤탈리스크 다수를 뭐 일단은 뮤탈리스크가 어느 정도 살아남았으니까 테란의 병력이 없는 틈을 틈타서 그쪽을 점령하려고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예 이윤열 선수의 컨셉 자체는 적의 다른 추가 멀티 빠른 다른 스타팅 멀티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추가 멀티는 철저하게 말리면서 자신은 앞마당 속에서 자원 모아서 배슬탱크 모아서 한 방을 치겠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초반에 나갔었던 그 병력은 괴멸을 당했습니다. 예. 이제는 배슬 모으고 탱크 모으고 테란 아 저그가 병력을 소비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자, 3 엔진 일행대입니다. 업그레이드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이윤혁 선수. 이건 실수죠. 예. 예. 엔진 여행베이에서는 동시에 공방업밖에 못하는데 3 엔진 엔진 여행베이 3개 지은 거 지금 이윤혁 선수가 예. 실수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네요. 예. 상황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실수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당황한 겁니다. 자신이 아주 좋은 타이밍에 치고 나갔다라는 생각에 상대방 앞마당까지 들어갔는데 양쪽 병력에 괴멸을 당했거든요. 어쨌든 그런 건 있어요. 뮤탈리스크가 무리한 전쟁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또 거기에 박태민 선수의 컨트롤 안정까지 겹치면서 많았던 뮤탈리스크가 다 줄었어요 순간. 공격 옵션이 하나가 줄게 된 거죠. 예. 뮤탈리스크가 다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를 가고 그레이터 스파이어를 눌러놓으면 가디언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순수하게 저그링 러커 그 다음에 디파일러 뭐 히드리스크까지 예, 이 공격으로만 이윤열 선수를 상대를 해야 됩니다. 자 디파일러를 일단 미리 도발해서 하고 있는지 예, 이렇게 싸우면 이윤열 선수가 싸우기 좋죠. 자, 나앞에서 지금 내려오기 시작하는 박태민 선수! 예, 미리 배틀이 가서 도발을 하고, 예. 미리 걸어주고, 탱크 쪽으로 머리들이 슬슬 빠지면서 싸우면은, 그렇죠. 컨트롤이 좋은 이윤열 선수가 유리하게 싸우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하지만 박태민 선수의 지금 자원력이 대단하거든요. 이윤열 선수에게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더 배틀, 예. 그것 외에는 드라치 플레이 정도밖에 없다고 봅니다. 센터 싸움에서는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가디언까지 공격이 얼어가지고 지금 들어오는데 예. 지금 이런 식의 전투는 박태민 선수에게 좋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사이언스 베스를 갖추고 맞아들 준비하고 있는 이윤열. 자 가디언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배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가디언은 막힐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가디언 변태시켜서 싸우냐? 1대1 써라 이겁니다. 네, 1대1을 활용하고 있는 이윤열. 1대1 4방 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박태민 선수가 다크섬 깔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 1대1가 좀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자, 1대1 움직이죠. 다크섬 내려오는 박태민. 네.
그리고 해설이 펴지길 기다렸던 이 머린들은 이제 할 일이 생기겠네요. 네. 자, 하지만 박태민 선수는 영역이 두시 안 만한까지 가져가지 못합니다. 자, 예. 가서 뭐라고 있는 이윤자 선수. 자, 이윤자 선수는 배틀이 변수예요. 배틀이 압박입니다. 또 반대로 박태민 선수 입장에서는 테라의 지상 경력은 별거 아닌데, 테라의 지상 경력은 자신의 많은 자원력을 바탕으로 딥파일러와 히드라리스크 그리고 뭐 러커 이 병력으로 제압해낼 수 있는데, 이 벤스는 그냥 꼬리 없이 날라와서 딥파일러 잡아주고 뒤쪽으로 빠지고 말입니다. 이런 식의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자, 이은열 선수 공이업 방위러비 선택. 네. 아, 지금 박태민 선수의 선택이 괜찮은데요. 자, 이은열 방위업 됐습니다. 이제 예, 네, 한번 불안하게 했으니까 벤스를 이 정도 끌고 머리들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이 타이밍에 나가서 상대방의 멀티 쪽 병력 잡아주고 멀티 쪽으로 압박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야, 저 더블링이 보통 저글링이 아닌데요. 그런데 네. 업그레이드 차이가 지금 좀 나기 때문에 오, 야, 이래네. 순간에 네. 이은열 선수는 지금 싸워야 된다는 걸 알 것 같아요. 취소했죠. 커맨드 센터는 아니라 예. 배럭스가 모두 6개입니다. 머리에 박태민 선수는 지금 싸우기 쉽죠. 울트라니스가 나 죽고 난 다음에 싸워야 바람직한 전투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윤열 선수는 배스를 계속 써야 돼요. 저렇게 뒷발로 없애주고 위험. 그러니까 가장 지금 이 유닛 조합에서 높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뒷발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뒷발로 없애주고 상대방 히드에스케 이거는 바람고 지금 싸워줘야 됩니다. 이윤열 선수는 싸워서 병력 없애주고 다른 곳에다가 커맨드 센터 짓고 이렇게 해서 슬슬 병력상으로 이득을 보면서 멀티 쪽으로 압박을 가야지만 네. 실제로 박태민 선수가 울트라리스크를 띄웠을 때 그 위력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테란이 지금 앞마당만 먹었어요. 근데 앞마당만 먹었는데도 너무 잘 싸우고 있거든요. 네. 네. 머리의 효율성이 백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 머리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공격력 2단계 게 방어력 2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거든요. 자, 사이언 스매스를 사이언한가는 이현영 선수. 자, 히드라리스크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되나요? 히드라리스크는 일단 울트라리스크는 예. 예, 방어력 2단계 예,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 박태민 선수 조금만 이제 슬슬 싸우는 척 해주면서 시간을 끌면 됩니다. 울트라리스크 모아서 업그레이드하고 그 강력한 병력으로 싸워줘야지 어정쩡하게 테란의 이 한방조합과 싸워서 괴멸당하게 된다면 한쪽 확장기지도 다 파괴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은 대단한 예, 두 선수 모두 초긴장 상태입니다. 네. 이은열 선수는 처음에 두 번의 병력을 이었기 때문에 자, 베스트 아, 지금 싸우는 구도를 지금 싸우는 구도죠. 박재민 선수는 아, 지금 싸우면 안 됩니다. 그냥 압박만 해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협박만 해주려고 그랬던 겁니다. 테란에게 아, 배틀이 너무 많은데요. 배틀이 이렇게 쌓이면 이거 먼저 이래디 맞고 싸우면 저 병력은 그야말로 녹습니다. 예. 그냥 붙으면 아. 없어져요. 예. 그리고 테란의 이래디 맞기 전에 울트라리스크 찍어내면서 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이래디 맞은 울트라는 울트라가 아니라고 전에 말씀해주셨었죠. 배틀이 왜 저 의저들에게 아 배틀은 사기다라는 얘기를 듣냐면은 이런 전장 구도에서 배틀은 그냥 가서 그냥 휙 날아가서 이렇게 스쿼지만 없애주게 되면 휙 날아가서 걸어놓고 뒤로 빠지면 되거든요. 그리고 병력 자체를 소모가 안 됩니다. 마가를 계속 채울 수 있죠. 배틀 1AD 걸라고 소수 병력 희생이 있었어. 1AD 예 살렸죠. 이렇게 해서 딱 하면 뒤쪽으로 빠져 플레이그 야 플레이그가 한방입니다. 이제 배틀이 한방짜리에요. 그렇습니다. 플레이그 한 대 맞은 저 배틀은 히드라가 한 번씩만 공격하면 다 터집니다. 히드라가 한 번씩 배스 뒤에 네 대 저희가 말씀드리기에 네. 지금 가장 압박은 배스의 요격이다. 배스이 슬슬 가서 그냥 먼저 상대방 울트라리스크라든가 이런 병력에 1-1-1 걸어주는 것이 진짜 까다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1-1 그래도 걸어요. 이거는 울트라리스크 병력이 녹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겁니다. 자, 박태민 선수 교전! 선수에서 교전! 아, 다크솝! 야, 다크솝! 박태민 선수가 밀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이윤열 선수다! 이윤열 선수다! 고장! 아, 배틀까지 많이 잡았네요, 박태민!
패스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테란을 멀티테크하고 테란을 멀티테크해서 멀티 파괴해버리고 어쨌든 테란은 경력을 다시 모아야 됩니다. 그 사이에 멀티를 하나 뺏어버리면은 자 이리 필수의 구도로 가는 거죠. 이엔이 방역 예 이엔이 막 여섯 방을 막고 그랬는데 힘으로 그냥 눌러버렸어 지금은. 네. 자 이은열은 그 타이밍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멀티 안타기 위해서. 예. 이은열 그래요. 바른 거죠. 예. 이은열 선수가 지금 나오는 이유는 내 멀티 쪽으로 공격하지 말아라. 시선을 내 병력 쪽으로 돌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 이은열 선수가 싸우면서도 병력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해주고 안 해줬던 것은 그만큼의 공백, 병력의 공백기를 줄이기 위함이었거든요. 자 울트라는 공격을 시작했고. 예. 이은열 선수를 복지를 합니다. 이은열 선수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복지하는 거 저 병력은 막힙니다. 네 막혀요. 막힐 수밖에 없죠. 네. 이건 게릴라 병력이에요. 자 울트라가 이제 삼은 병력이 아닙니다. 울트라가 공이 방석. 자 부수죠 공격수에서 뒤쪽에서 헤터리헤터리헤터리헤터리 이야 진짜 지금 할 수 있는 예. 최고의 플레이죠. 이거는 최고의 플레이. 자 그렇다면 아 이쪽 멀티가 밀렸네요. 그렇습니다. 울트라 킬스가 스팀입니다. 스팀의 킬스까지 울트라. 자 공의 병력이 또 많이 모였습니다. 이 공격을 막을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자 이윤열이 예. 이 공격을 막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병력상으로 봤을 때는 먼저 달려들 것 같습니다. 박태민 선수가 병력상으로 싸움이 이제요. 업그레이드가 너무 잘 됐어요. 예. 이길 것 이레디밖에 없습니다. 예. 이레디 사이언트 배스만 살린다면 살려서 한 부대 가까이 모은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그래도 근데 아 이쪽 멀티까지 이런 식으로 공략당하고 더블링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또 더 확장기지를 파괴되기 쉬운 확장기지입니다. 자, 풀어버립니다. 공산 방산 그런데 적어도 업그레이드가 뒤쳐지지 않아요. 예. 저 울트라 이렇게 이레디 다 걸고 싸우면은 테란이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있고 예. 먹어놓은 자원이 있고 6시 지역 자원까지 돌아가기 때문에 배스도 엄청 많아요. 배스 10개입니다. 정확히 10개예요. 이제 선택. 자 우 선수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은 많이 남았지 않은 겁니다. 네. 이제부터 이 예. 이 게임의 주인공은 사이언스 배스와 울트라입니다. 네. 과연 어떤 주인공이 승전보를 주인에게 날려줄 수 있을지. 아, 패스를 싸워야 돼요. 패스를 활용해야 됩니다. 시야 났죠. 예. 이것도 패스를 뭉쳐가다가. 자, 스컷입니다. 예, 뭉쳐가다가. 한 번 더 플레이그 맞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미 플레이그를 맞아봤기 때문에 조심하겠죠? 네. 아, 디파일러 딱 걸렸고요, 지금은. 자, 사이언스 패스! 치킨 계속 찍어가면서. 패스는 계속 움직이고, 계속 이레이트를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네. 패스는 이렇게 묶여있으면은요. 그동안에 적의 병력이 더 많이 모이고 그동안에 적의 해설이 더 늘어납니다. 아, 엄청 마음이 됐네요. 진성 이거 진짜 아프네요. 예, 자원수를 끊는 거거든요. 계속 그렇죠. 그리고 자 베스트리 올 것 같으니까 스커지가 슬슬 옵니다. 자 박태민 선수 경기 운영. 예. 야 진짜 두 선수 베스트리 운영을 했어. 자 운영의 순간 꺼지겠어. 이래져 있을 겁니다. 루나에서 펼쳐진 이거 예. 이야 베스트 그냥 처지. 아 울트라가 싸우기가 울트라가 많습니다. 매직이 올드에요. 매직이 올드 앞박 안타워. 자 딥파일러 사용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와 매직 올드에 앞박. 와 들어가질 못합니다. 야 이은영 이런 플레이를 하나요. 1년 회의대 매직 예. 가능하다면 배슬이 쫓아가서 생각하는 상대의 울트라 리스크에 이레데이트 걸어주고 딥파일러에 걸어주고 이러면 더 큰 효과가 있었겠죠. 아 멀티를 아예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패터리 피는 곳을 선택을 했네요. 자 공산방산 푸어로의 머리 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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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저그가 많이 유리하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박성준 선수와의 프리미어 리그 1점 그 이상으로 지금 이은열 선수가 방어를 너무 잘해요. 네. 예. 첫 번째 경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경기를 이은열 선수가 예. 루나를 선택을 다 병력이 엄청 많거든요. 예, 우승을 엄청 많아요. 테란 병력 엄청 많아요. 우와 이거는 다크존 없으면 테란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래도 먼저 걸리면은 테란이 당연히 지금 병력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 이래도
걸고 내려오면서 지켰고 중요한 게 아웃이죠. 멀티를 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배스를 한 번만 더 잡아주게 될 경우 박태민 선수가 결국에 한시적 차원 바탕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정력상으로 봤을 때 배스를 끝까지 못 잡고 여기서 손에 더 많이 보면 네. 더 많이 보면 저요. 이 경기 지금 두도 없이 승기가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두 선수의 1경기로 우리 승계진의 목이 이렇게 자, 배틀이 가서 두 선수 멀티를 공략하는 방법에는 지상으로 가서 힘으로 파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배틀이 네. 가서 뭐 거기가 그 드론을 잡아준다거나 이런 플레이도 지금은 할 수 있거든요. 자, 이 싸움이 대결합니다. 박태민이 잘 달려들었습니다. 박태민이 잘 달려들었습니다. 킥수 베이버 킥수 예 배틀을 운영하다가 배틀을 멀티 쪽으로 슬쩍 보내다가 네, 저국의 병력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퇴구를 했는데 일단은 저국의 병력들이 먼저 달려들어서 양방 여러 방향에서 싸서 둘러 싸서 공격했다는 게 크고요. 네, 지금은 아 진짜 두 선수 진짜 괴물이네요. 루나에서 또다시 두 선수가 한번 혈전을 벌입니다. 이 경기는 어떤 선수가 등장을 해도 간에 루나 사벤트 차원 선수를 말리고 있는 박태민! 커맨드! 커맨드 깨집니다! 그리고 여섯쪽 커맨드 떴어요! 루나 시리즈의 그 긴 역사상 최고의 페란드 저그전입니다. 예. 자, 정력. 자, 이제 정력 다시 모았네요. 그 이레이트 활용하면서 센터 쪽에서 그 멋진 교전으로 이윤열 선수가 센터를 완벽하게 장악하면서 두시 확장 기지 쪽으로도 정력을 예. 보낼 만한 여유를 찾았었는데 박태민 선수가 두시 쪽을 지키면서 이윤열 선수의 아웃을 그냥 띄워버렸습니다. 아 그런데 또 저 지역 야 그리고 또 박태민이 패스 패스를 지금 울트라 가장 뿐이거든요. 자 더블링도 3단 포함이 됐습니다. 자 1분도 솔로냐 2분이냐 자 들어와 뒷발로 이거는 네, 뚫려도 어쩔 수 없는데 병력에 얼마나 이레베이터를 많이 걸어주고 없애줄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플레이그 마지건 꿀이 좀 해줬어야 하지 않나 이런 게 한 번만 맞게 아파요 지금. 아 이윤열 선수 5시 쪽에서 퇴각을 합니다. 네 했습니다. 6시 쪽을 돌려야죠. 자원이 없습니다. 모두 뿌리 꺼져 있는 이윤열 선수입니다. 지금 스타포스도 불이 꺼져 있고 지금 다 나와 있는 병력으로 다시 한번 걸리기 시작하네요. 예, 이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꾸준히 생산할까? 베스트를 한 대라도 더 뽑을까? 고민을 하다가 머리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켜야죠.
다리 쪽에서 다시 매딩으로 뭐 다리를 잡아놓고 그렇죠. 이렇게 지키고 아 진짜 배틀로 상대방 병력 와. 지속적으로 데미지 주고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예 이은열 선수보다 박태민 선수가 많이 유리합니다. 이제 멀티를 자꾸 띄우게 했고 이제는 이은열 선수의 자원력이 바닥이 드러날 시점이 됐거든요. 본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아직은 사이언 스매스들이 좀 많고 아까 그 매직에 매직 홀드의 압박이 잊혀지지 않아서 예. 근데 아까처럼은 지금 못 싸우고 있습니다. 아까처럼은 안 됩니다. 아까처럼은 안 돼요. 자 여기서 사이언 어떻게 잡으십니까? 안 됩니다. 박태민 선수가 박태민이 뚫네요. 예 박태민이 뚫었네요. 여기가 최종 라인이었습니다. 최종 라인이었고 네. 본질적으로 지금 예, 병력이 들어갔는데요. 막아 병력 오라고요. 병력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1라운드 경기 4승전 그리고 박태민 선수 병력이 아 본질적 개별 다시 한번 카메라 박수를 이어져서 그리고 매력스가 깨기 시작합니다. 이곳을 찾아주신 부산의 많은 게임팬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TV를 지켜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위를 확 날려보낼 만한 선물을 두 선수가 해줬습니다. 예측 불허의 승부 예. 박태민 선수도 최고고 이윤열 선수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 아 루나에서 끊임없이 치고받으면서 적의 그 병력을 다수의 배스로 없애주고 병력으로 슬슬 몰고 가서 2시까지 진입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만들어냈을 때 2시 쪽을 파괴를 했다면은 이윤열 선수가 결국 6시 확장기지 한 군데만 돌리더라도 머리의 효율이 높아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네. 박태민 선수 그 확장기지 지키면서 또 중요한 것은 이윤열 선수의 9시 확장기지를 띄워버렸죠. 그런 그 처절한 싸움 끝에 결국 박태민 선수 기선을 제압당하지 않고 오히려 확실하게 기선을 제압하면서 들어갑니다. 네. 네. 해설은 옵저버의 입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상황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상황 분석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하면 이 선수 정말 잘하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난국을 자꾸 타게 해나가는 두 선수를 보니까 네 이건 뭐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정말 잘하네요 수준이 아니라 두 선수 최고입니다. 예. 어쨌든 간 오늘 7전 4선승제가 어떠한 선수에게도 쉽지 않을 거라는 예측은 했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루나 역사상 최고의 패배한데 저구전이었습니다. 네. 예. 자, 하지만 승부는 1라운드에서 승부는 박태민 선수에게 넘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2라운드가 펼쳐집니다.